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항상 같이 겪습니다.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지나고 나면 좋은 일도 있고 영영 안 좋은 일만 계속될 것 같고 좋은 일만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. 시시각각 상황들이 바뀌고 내 처지가 바뀌고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바뀐다라는 겁니다.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이제 내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다르죠. 그러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. 언제까지나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나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남 위에 서 있을 것만 같은 거죠. 근데 현실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. 한때 잘 나갔다고 내가 되게 대단했다라고 의시되고 가시되지만 그건 과거일 수 있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적응할 줄 아는 반영 그게 맞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삶이 순탄해진다라는 겁니다. 다 잘 살고 싶고 다 여유 있고 싶고 다 거드름 피우고 싶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다. 근데 현실은요.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죠. 딴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? 조금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있는 출발점을 잘 파악해야 그 다음 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내가 가려는데 목적지를 어딘가로 정하고 가려 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정해야 되는 거죠.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.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죠. 그리고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뭔가를 빠뜨렸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도 알게 되고 내게 부족한 것,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다?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많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난감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견디고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막막함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 생각하고 고민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까 하는 고민은 생각은 당연히 해둬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지내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게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.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씩 둘씩 챙겨가고 다듬어가고 이제 구상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.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제든지 같이 겪을 수 있고 그러는 중에 나의 길을 나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그래야 나의 앞날이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내가 뭘 하면 지낼 수 있을지 가능성이든 아니면 뭐 해법이든 방법이든 찾아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따져보며 지금을 잘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항상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,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되는 것 없고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잘 다듬어 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렇게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는 게 더욱더 요구되는 게 요즘 시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누군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 처지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적지 목표도 또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죠.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죠. 특히나 지금처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삐끗하고 조금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는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힘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잘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좀 미리 계획을 잘 세워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과거에 나 되게 잘 나갔잖아. 나 과거에 되게 대단한 존재였어.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
과거에는 되게 내 처지가 별로 안 좋았고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밥은 먹고 산다. 이렇게 얘기하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이 노년의 삶도 나중의 삶도 괜찮아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과거의 영광, 과거에 되게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의 그 이 모습들, 이런 것에 취해서 살면 지금의 삶이 불만스럽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되게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할 거냐라는 겁니다. 그러한 기대감, 그런 바람은 내려놔야 되죠. 그보다는 이 불편할 수 있고 서럽고 서글플 수 있지만 현재의 내 모습, 내 처지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따져본 다음에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각오하고 실천해야죠.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고 고민도 계속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따져보고 계속 구상해야죠.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.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될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또 고군분투하고 밤잠 설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럴 때 그럴 때 삶이 조금은 아주 조금 나아진다라는 겁니다. 두드러지게 아주 화려하게 드라마틱하게 괜찮아진다 이런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하지만 아무 짓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개선이 없는 거고 아주 발동치고 애쓰고 노력하면 나중에 모습이 조금씩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과거에 잘 나갔던 영광은 잊어라. 그리고 지금의 내 처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네가 나중에 정말로 바라는 모습은 뭔데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를 스스로 계속 좀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던 첫 시작이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잔소리도 많이 해주고 좀 나에게 맞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길 바랬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나에게 잔소리 해주고 혼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습니다. 저도 창피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을 제 스스로 가끔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 자신을 혼내는 거죠. 너 욕심부리지 마. 너 어깨에 힘주지 마. 까불지 마. 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되게 힘들었던 건 누구 책임이야? 네 책임이야. 네가 그걸 다 만들었던 건 너의 이 업보다.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? 나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거야 안 살 거야? 나 함부로 돈 쓰고 까불고 영끌하고 비투하고 지랄 발광하면서 이 까불다가 인생 다 망쳐먹을 거야? 빚쟁이 돼가지고 하층민 될 거야? 금융노예 될 거야? 아니지. 그러면 지금 정신 차려. 뭐 할 거야? 공부해. 노력해. 세상을 바꾸려고가 아니라 네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라 라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그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좀 과거는 잊고 지금 현재에 잘 집중해서 자신의 삶을 잘 좀 대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